이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형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방석을 앞에다 이렇게 놔주시고 세 분이 세 분이 이 안수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했던 그 안수가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있는 속제자들에게 또 안수하고 안수가 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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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안수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손을 얹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히는 즉 안수라는 밀어넣는다, 전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기름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바 주여 한 말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주시는 주가 바랍니다 죄의 물론 능력이 마도 도와주셔서 성령의 성령이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제자를 삼은 것처럼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 이 귀한 정도를 주께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주께서 안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까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과 같이 하나님같이 이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부득부득이 있는 그러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백성을 위해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에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던졌을 때 잘못을 던졌을 때 서서 앞에 나와 대기하는 그런 형제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종대들을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손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알고도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종대들을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죽음은 누구라고 했었던 에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같이 권세와 권력과 세상 모든 것들을 배달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같이 계속 소리 없이 일꾼들을 키워내는 종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옵시고 열두제자에게 주었던 능력이 오늘 이때 수단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주님과 주님을 주시고 가정의 사정도 주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님을 주라 믿습니다. 이 순간에 주께서 함께 주시고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함께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